정말 잘생긴 이글스입니다. 그러니까 잘생겼다. 아, 잘생겼다. 뭐 아주 좋은 품종의 개예요. 내가 잘생겼나 봐. 잘생겼어. 그러니까 어디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하는데 예, 예. 잘생겼다고 하면 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, 그냥. 이제 그냥 친구 됐다, 내 것한테는. 아, 너무 좋아해. 수정이 들어가. 들어가. 안 들어가, 안 들어가, 안 들어가. 들어가. 안 들어가. 지금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.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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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이, 앉아. 진짜 이거. 와, 진짜 가만히 안 있네. 이거. 여기 얌전해질 때까지 가만히 안 있으면 언제쯤 뭔가 진정되는지. 근데 얘가 문제는 너무 안 지치라. 네, 얘는 안 지쳐. 그게 문제야. 오, 우리 배는 이렇게 심하게 안 지냈는데. 아니, 몇 개월 때 데리고 왔어요? 아, 6개월 때. 6개월 때. 그러면 지금 이제 저 많이 이게 다운됐을 텐데. 네, 그러니까는 시간 지나면 저희도 그럴 줄 알았는데 네. 계속 더 심해지고 있는 네. 상황이에요, 지금. 아니 아까 보니까 영상에 형이야 들어가 다른 강아지들도 좀 피곤하게 하더라고. 어. 안 돼. 뚱이 안 돼. 뚱이 뚱이. 그래서 어디 애견 카페도 못 가요 저희는.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한 명 엉망이 돼서 집에 가서 네. 다 찾아갔고. 네. 보통 이렇게 저 점프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. 너무 이렇게 이제 사람들 보면은 막 뚱이가 점프하고 하잖아요. 네.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? 저희는 잡고 캔넬에 들어갈까 봐 캔넬 들어가기 싫어. 잡고 있네. 어머. 들어갈까 봐 캔넬 들어가기 싫어. 들어 눕네. 들어 누워. 야 코믹하다. 예예예 아주. 애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